2022 AFC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TVN 스포츠. 자, 빅셀 고베의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이카와 골키퍼 코바야시, 유키, 마키노, 사카이, 오자키, 야마구치, 부케 유타, 나카야마, 코바야시. 자, 그리고 무고사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는 빅셀 고베입니다. 이범스 골키퍼 윤영선, 김진수, 김문환, 박진섭, 한교원, 백승호, 바로우, 김보경, 맹성웅, 송민규 선수가 먼저 출격하는 전북현대입니다. 길게 던져주는 김진수, 다시 헤더 차단. 자, 돌아왔습니다. 간결한 터치 이후에 연결 잘 해줬고요. 슛! 오, 네. 골키퍼 정면입니다. 오늘 경기 송민규 첫 번째 슈팅이었습니다. 고바요시가 헤더로 끌어냅니다. 자, 고바요시 역시 K리그 팀들이 익숙한데 네. 직접 오른발로 때렸지만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아, 집요하게 빗셀 고베 오른쪽을 공략하고 있는 전북이고요. 바로 올려줬습니다. 오, 네. 센터스쿨 보고 뒷공간 밀어줬는데 자, 오, 자 네. 바로 테크 받고 다시 전달이 됐습니다. 자, 가운데서 슝 막아냈습니다. 네. 오다이의 슈팅을 잘 막아낸 이범스 골키퍼입니다. 자, 지금은 오다 선수가 때릴 수도 있었고 반대편으로 들어가고 있는 무고사 선수의 라인도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 야, 때리든지 아니면 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일단 때리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자, 태클로 차단. 파울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미스에요. 가운데를 네. 한 번에 밀었지만 태클로 저지합니다. 저 다시 살려내는 오다 유타로. 자, 지금 미드필더진이 고바야시! 너무 네. 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도 태클로 막아낸 그 볼, 세컨드 볼이 오히려 이 고베에게 넘어갔고요. 자, 지금은 이 커버를 해준 중앙 쪽의 선수가 부족했던 전북이거든요. 네. 자, 고바야시에게 공간이 생겼고 직접 왼발로 때려봤지만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전반전 37분도 넘어서고 있는데 아직 양팀 모두 골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왼쪽 공간에서 얼리 크로스 반대편을 뛰어주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 국회 유타 쪽으로 크로스가 한번 시도됐습니다. 사카이 크로스 보시죠. 조금도 쇄도는 과정이었는데요. 네. 앞에서 윤영선 선수가 방해를 하긴 했지만 연계 플레이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흘려주고 들어가 보는데요. 자, 박스 안쪽으로 찔러줬는데 이범수 네. 잡아냈습니다. 많이 지쳐있는 네, 부분도 어느 정도 전반에 느껴지고 있고요. 자, 왼쪽으로 한 번에 찔러줬습니다. 자, 지금 중앙 쪽 한교원이 박스 안쪽까지 접근을 했고요. 송민규 오른발을 뛰어줬습니다. 뒷공과 걸렸나? 들어가 핀 맞았어. 핀 맞았습니다. 바로 박스 안까지의 움직임도 효율적이었고 기회가 찾아왔는데 자, 지금은 왼쪽에 있던 바로우가 오른쪽으로 펼쳐주고 오른쪽에 있던 한교원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크로스되는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자, 전반에 이어서 이제 후반전 0대0의 균형이 이어지고 있는 후반 초반 5분입니다. 롱패스를 시도했고요. 2로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들어오는데요. 마지막 터치가 다행히 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마구치 순간적인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노를 보고 한 번에 찔러줬던 패스였습니다만 네, 마지막 터치가 길었습니다. 자, 이노의 저런 움직임이 좋거든요. 공간을 네. 파고들면서 돌아뛰면서 수비를 지나쳐서 빠르게 들어간 움직임을 우리가 16강전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맹성이 잘 전달해줬고요. 아, 센스있게 수비 두 명을 벗겨냈던 송민규 일단 살려냈습니다. 오른쪽으로 공간이 오른쪽에 났습니다. 김진규 가운데는 구스타보 김진규 앞쪽 공간으로 길었어요. 너무나 네. 길었습니다. 자, 반대편에 바로가 있었고 구스타보의 앞공간에 찔러줬던 김진규의 시도였는데 김진규 쪽으로 전개가 됐고 박스 안까지 잘 들어왔는데 마무리 패스가 아쉬웠고요. 바로우가 살려냈습니다. 바로우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네. 바로우! 자, 왔어! 야, 네. 이번에는 짧게 밀어줬는데 태클에 걸렸습니다. 바로우가 왼쪽 자, 공간으로 전달해줬습니다. 네. 수비가 없습니다. 왼쪽 공간을 백승호가 들어옵니다. 백승호 박스 안에서 자, 접고! 또 한 번! 들어가 백승호! 빗나갑니다. 백승호의 마지막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백승호. 자, 지금은 아예 이제 본인이 때리려고 계속 마음 먹으면서 네. 슈팅 각도를 만들었거든요. 아, 여기서 약간 이제 무게중심이 무너지면서 공이 뜨고 말았습니다. 네. 자, 두 명의 수비를 뭐 침착하게 이겨내면서 슈팅 공간까지 만들었고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 아, 네. 지금은 제대로 맞지 못했어요. 네. 네.
자 오른쪽 뒤에 네. 살려내는 야마구치고요. 오른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오, 머리로 오. 잘 막아냈습니다. 자 살아있습니다. 다시 고바야시 강력하게 차줬고요. 박스 안 전달됐습니다. 오, 오른발을 차가지고 이게 들어갑니다. 자 결국은 세컨드 볼 골키퍼 앞에 서 있었던 이 마무리를 오자키가 보여줬습니다. 1차적으로 이범수 골키퍼가 잘 막아냈는데 그 방어에 성공한 세컨드 볼이 오히려 상대 발 밑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서 이제 공이 뒤로 빠졌는데 여기서 대응이 좀 늦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강한 크로스를 올렸거든요. 자 여기서 온사이드입니다. 네. 온사이드 상황이고 네,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득점에 있어서 오자키의 1차적인 슈팅을 이범수 골키퍼가 잘 막아냈는데 이후에 교체 투입된 유루키 선수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빗셀 고베는 역시 이제 주전 조합이었던 유루키 이이노가 들어오니까 바로 득점이 터지네요. 네. 아 이거는 뭐 이범수 골키퍼의 100% 실책이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조금 아쉽긴 하죠. 네. 이 쳐내는 방향이라든지 또는 확실히 잡아줬던지 뭐 이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이제는 한 골 허용한 상황에서의 교체 카드 활용입니다. 자 이제 한 골 이상을 만들어내야 할 전북이고요. 자, 앞쪽 공간 네. 바로 우측으로 전달됐습니다. 이거 혼자 해야 됩니다. 혼자 해야 돼요. 바로! 자! 자 지금은 실점하고 큰 위기를 맞았던 전북인데 빠르게 네. 만회를 하면서 동점 만듭니다. 빗셀 고베의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구스타보의 침투 패스 완벽한 온사이드 그리고 바로우의 마무리입니다. 네 지금은 바로우가 워낙 주력도 빠르고 또 오자키 선수가 빠른 편이 아니다 보니까 여유있게 가서 때리면서 다리 사이를 노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마이카와 다리 사이로 슈팅을 시도한 바로우가 정확하게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이 전북과 대구전에서도 다리 사이를 많이 노렸던 선수들인데 그렇죠. 오늘 역시도 이 마이카 골키퍼의 다리 사이로 정확하게 밀어넣습니다. 네. 자, 자 문서민이 압박하면서 함께 경쟁해줬고 한 명을 잘 제쳐냈습니다. 가운데로 이동하는 문서민입니다. 문서민 슛! 자!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 원이 돼주고 있는 문서민 선수입니다. 자, 이 체력이 아주 왕성한 문선민 네. 그리고 바로우의 속도라면 야, 저, 이 경합을 이겨내면서 들어오는 바로우입니다. 다시 박스 안쪽까지 왔고요. 낱개까지 잡혔습니다. 슈어 막아냈고 자 구슬 슈어 벗어납니다. 김문환 자, 그에 앞서서 문선민도 좋은 기회를 한 차례 맞이했었고요. 아 지금은 문선민 선수의 슈팅이 네 이 사카이고 토쿠 어디 맞았느냐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네 사카이가 몸을 돌리면서 막는 과정이 한 차례 있었고요. 보시죠. 아 여기서 옆구리네요. 그렇네요. 뭐 손 쪽은 아닙니다. 팔 쪽은 아니에요. 아, 실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 볼을 네. 탈취해냈습니다. 구스타보 문서민 왼발 약했습니다. 아, 주변을 스쳐 지나갔던 구스타보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빗셀 고베 수비진도 뭐 빌드업을 아주 잘하는 조합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오 지금 그런 상태 좀 미끄러운 것 같고요. 오른발 다행입니다. 크로스바를 네. 넘어갔습니다. 국회 유타 전북 선수도 몇 차례 미끄러지는 모습 주심도 미끄러지는 상황이 있었고요. 여기서 오른발 슈팅 다시 방향을 바꾸면서 짧게 전개 자 원투패스 그러나 다시 살려냈고요. 유루키 오! 오! 네. 다행입니다.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유루키 나이크론 슈팅이었습니다. 자 유루키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움직임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오. 이루키 오른발 슈팅 네. 측면에 김진수 왼발 크로스 앞 자, 골키퍼 정면 골키퍼 정면입니다. 아 저래 찬스를 맞았던 전북인데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바로 뛰어졌고 김진규가 네. 다시 막혔습니다. 자 지금은 3분 동안 이 기세 쭉 이어가야 네. 돼요. 전북 볼을 잘 지켜냈습니다. 다시 가운데서 짧게 전개 오른발 슛 골절 골키퍼 펀치 구차보 빗맞았습니다. 아, 무섭게 네. 몰아붙였던 전북인데 두 차례 마이카와의 펀칭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슈팅들이 다 정면으로 가면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김진수의 아주 좋은 크로스 오. 자 잘라넣는 헤더까지 너무 좋았는데 네. 아, 앞선 경기 히어로가 네. 또 한 번 영웅이 될 뻔했습니다. 무토가 압박해봤지만 빠르게 처리하는 이범스 골키퍼 구스타보 원터치 잘 해줬고요. 오른쪽 공간으로 뛰어줬습니다. 문선민
사카이의 승부. 사카이를 제쳐내서 무너뜨렸습니다. 문서민 박스 안쪽까지 문서민 오른발을 띄워줬습니다. 뒤쪽 자 바로를 지나갔고요. 살려내는 바로입니다. 다시 짧게 주고 네, 들어옵니다. 오른발 골키퍼 정면. 아 이승기의 슈팅이 정면으로 갔습니다. 이승기 선수가 잘 끌어냈고요. 구스타보 앞쪽 공간 오 좋아 돌렸습니다. 문서민 앞쪽 공간으로 테크너크 골절. 아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서민 가운데로 김진규 왼쪽에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반대편에 구스타보가 있어요. 구스타보 전북에는 구스타보의 높이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도움, 구스타보의 피니시. 이 헤더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와, 구스타보가 정말 타점 높게 뛰어서 완벽한 헤더로 마무리를 했어요. 네. 자, 후반전은 구스타보의 도움을 받아서 동점골을 만들었던 바로고 자, 이 부분. 여기서 동일선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네. 오, 지금은 뭐 훨씬 더 높이 뛰어서 위에서 찍어 내렸습니다. 네. 자, 공기가 다른 곳에서 헤더를 시도했던 구스타보였습니다. 아, 여유롭게 찍었습니다. 네, 지금은 골키퍼도 머리 위로 가버렸으니까 맞기 정말 네. 어려운 헤더였거든요. 아, 일단 옵사이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VR존에서는 체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자, 지금 네. 득점이죠. 네.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2대1로 역전하는 전북입니다. 둘러. 오, 원투패스. 자, 일단은 막아내야 합니다. 박상철 씨! 이범수가 막아냅니다. 야, 지금은 중앙수비수 툴러가 박스 앞까지 가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네. 여기서 약간의 이제 클리어링 미스가 나면서 기회가 온 빗셀고베입니다. 예. 임진수의 수비 오, 슈퍼 세이브예요. 올라옵니다. 헤더기 무고사 막아냈고요. 다시 무고사 오른쪽으로 전개 이렇게 띄워줬습니다. 반대편 헤더 자 위기를 넘기는 전북현대입니다. 자 전북현대 오늘 경기에서 최대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네. 선수들이 몸을 던져서 막아냅니다. 자 뒤쪽에서의 프리헤더 기회도 한 차례 있었던 미스터의 고배고요. 이렇게 크로스. 아 이 상황에서 수비에 갔습니다. 자 그 부분을 김진규가 헤딩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반칙이 나왔죠. 네. 반칙하는 과정. 이렇게 직접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자, 공간 좀 안 돼요. 네. 이렇게 가운데로 슛! 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이런 장면을 두 차례나 보여주는 유루키입니다. 아, 이게 유루키 선수의 특징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가운데로 들어와서 먼 거리지만 그냥 때려버리는. 자, 지금도 전북현대 수비진들이 조금 대응이 늦었어요. 네. 사카이가 빠르게 던져주고요. 사카이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으로 가는데 위험합니다. 네. 무고사에게 기회가 왔는데 이 헤더가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아, 거의 120분 만에 무고사에게 기회가 왔거든요. 네. 아, 야, 위험했습니다. 네. 지금 김진수 뒤쪽이었어요. 네, 지금은 좀 뒤에 있었고 네. 높이도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고사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공의 궤적을 보면서 뛸 수 있었으니까. 네. 아, 골키퍼 올라왔어요. 네. 마지막 승부수까지 모두 띄웁니다. 마이카와 골키퍼도 골문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전북이 박쪽으로 이동해 있는 마이카와 골키퍼고요. 유로키 호야가 다시 준비하는 코너킥입니다. 버텨내야 될 전북.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골키퍼 펀치. 자, 다시 세컨드 볼. 자, 문서민 골문이 비어서 문서민이 갑니다. 문서민이 갑니다. 골문이 비어 있습니다. 문서민 왼발 골! 전북! 이렇게 되면 4강을 거의 확정질 수 있는 세기포. 자, 사이타마에서 관제탑 세리머니로 합니다. 관제탑 세리머니를 오랜만에 선보이는 문선민의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야 여기서 이렇게 속도 싸움에서 문선민 못 이기죠. 네. 여기서 무리하지 않고 촉 차서 세 번째 쐐기 골을 만들어내는 문선민입니다. 그 누구도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문선민의 추가골 그리고 관제탑 세리머니
자, 산책 세레머니의 그 흐름 자체를 또 이을 수 있는 관제탑 세레머니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문선미 선수고요. 자, 이렇게 두 팀의 치열했던 연장 승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2 AFC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전 전북현대가 빗세이 고베를 연장 승부 끝에 3-1로 제압하고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정말 힘든 경기였거든요. 벌써 두 경기 연속 지금은 바로를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네. 지우반 코치인 것 같죠? 네. 혈전이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 연장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오늘은 빗세일 고베마저 제압하는 전북. 이렇게 되면 참 6시즌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전북이 이 결승까지 한 경기만을 남겨두게 됩니다.